영상으로 담아주는 거? 고백하는 장면을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누가 찍어줘? 셀프로 찍어. 몽글몽글한 살짝 술 조금 먹은 상태에서의 우리 만날래? 이러면 이제 너 취했어? 갑자기 야 너 뭐야? 너 정신 차려! 막 이런 거.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정대입니다. 오늘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채널 자체가 구독자분들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형, 이제 좀 반대로 좀 해줘. 우리도 여친룩이 궁금해. 알려달라고. 아본사에 되게 파이팅이 넘치네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친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오늘 정대형과 함께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살짝 방고정 느낌이 돼가지고 겉돌고 있죠. 그리고 또 미모에 그러니까 역대급 아닌가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미모의 게스트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팅코멘트라는 패션 제작 기획 크루에서 스타일리스트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박하진입니다. 네, 저도 같은 크루에서 스타일리스트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권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타일리스트와 모델을 같이 하니까 욕심쟁이라고 보면 되죠. 프로가 뜻이 뭐죠, 거기? 저희는 패션부터 문화까지 버튼 마냥 바로 그냥 물어봤는데 뭐죠? 도메인에 항상 컴이 붙잖아요. 많은 IP들 제작을 하겠다. 오늘 좀 몇 벌을 보여주실 건가요? 총 3벌 준비했어요. 와, 그거 진짜 기대되네요. 왜냐면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니까 진짜 코디를 너무 잘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너무 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는 소개팅 룩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습니다.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좋습니다. 소개팅 룩을 보여드리기 전에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옷은 어떻게 보면은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고백.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연말에 고백이나 프로포즈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고백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형,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고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그거 킹카였나요? 킹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고백. 제가 거절했던 여자의 친구인데 중학교 때 갑자기 저를 이제 때리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랑 사귀자 이러더라고. 싫어 이러고 갔어요. 여지를 주진 않아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고백했을 때 당당함이 좀 매력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딱 한 번 받아본 적 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 제 팔목을 잡고 갑자기 복도 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뭐지 나 뭐 잘못했나?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쑥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전화해서 그래 우리 사귀자. 그러면 전 뭐가 됩니까? 아니 지금 스윗한 러브라인인데 돈 그냥 싫어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미안하다. 안 좋아하는데 받아주는 건 잘못된 것 같고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단 하진 씨가 인기가 좀 많았을 것 같지 않나요? 기억 남는 고백. 고백을 받았던 것보다 제가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좋아하다가 말을 못하고 갑자기 터져가지고 전화해서 울면서 말해가지고 너무 좋아했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랬는데 그 오빠가 와줬어요, 저한테. 만났나요? 자기 수능이어서 만날 수 없다. 저한테 다시 고백을 했어요, 수능 끝나고. 거절하셨나요? 네, 그때 남자친구 있었습니다. 영상까지 한 번. 저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오, 멋있다. 지현 씨도 제가 볼 때 진짜 인기가 많으실 것 같지 않나요? 지현 씨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애기잖아요. 한 명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러 막 소문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찾아봐서 창틀에서 막 이렇게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부끄러워가지고. 그럼 지현 씨는 이런 고백 받고 싶었다. 썸 탈 때 데이트를 하잖아요. 타이밍을 잡아서 약간 장난치듯이 하면은 덜 부담스럽고 좀 편할 것 같아요. 진지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뭐 사람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챙겨주고. 우리 사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좀 약간 눈구렁이 같기도 하다. 제가 재현을 하니까 갑자기 또 약간의 진심이 섞여 있는 장난이면 괜찮을 것 같다.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의 고백 방법. 우리 네 명이 봤을 때 이 고백 방법이면 이번 연말 고백 성공적이지 않을까. 첫 번째입니다. 카톡 고백. 사실 요게 옛날에는 금기시했어요. 정성이 없다고.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 너 좋아해 하다가 싫어하면 나도 뻥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최악 아닙니까? 너무 싫어요 그거는. 아니 장난이야. 오늘 만우절이잖아. 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해야 거짓말이 아니다. 전화로 많이 들었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형 K클럽 시대. 버디버디. 버디버디 시대. 버디버디 시대. 근데 저게 이제 요즘 친구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카톡을 보낸다고 해도 얼마나 긴장하면서 보냈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고. 우리는 어릴 때 카톡이 없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카톡이 있으니까. 알이죠, 알. 저 알 맨날 빌렸었어요. 근데 저도 문자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되게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대중적이 돼서 맞아 맞아. 요즘 친구들은 괜찮다 생각하더라니까. 카톡으로 하진아 나
사실 너 좋아했어. 우리 사귈래? 하면은 괜찮은데요? 되게 진정성 있고 귀엽고 옛날에 문자 같은 느낌? 뒤에 뭔가 이모티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고. 점 하나 두 개 정도랑 괜찮아요. 아, 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담백하게 그냥 사귈래? 이렇게 당차게 물어봐야지. 사귈래? 점점 이거는 나랑 사귀어줄 거야 말 사귈래? 사귀자. 만나볼래? 사실 너 오랫동안 만나면서 너무 좋아했어. 우리 한번 만나볼래? 괜찮을 것 같아요. 사귀자보다는 만나볼래? 짧게 말할 거면은 나랑 사귀자. 약간 뭐 내가 널 구구절절 들어가면 만나볼래가 맞죠. 그냥 만나볼래? 그냥 만나보려면 양아치죠. 카톡 고백 진정성이 담긴다면은 다 오케이? 네. 저는 근데 솔직히 고백이 방식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타이밍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아직 우리가 뭐 두 번 봤는데 사귈래 이러면 뭐지? 그러면 오히려 진짜 진정성이 없어 보이시죠.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잘해준 거를 너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를? 그럼 이제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이. 맞아. 오히려 너무 좋아하면 성급해가지고 막 빨리 고백하고 싶었던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막 아무도 지현 씨가 했다고 말 안 했습니다. 썸을 오래 타고 좀 알아가고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급하게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아니, 하고 너무 괜찮고 좋으니까 사귀면서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보다 아예 대놓고 만나보자. 그러면서 알아보고 아니면 빠이빠이 하자. 이런 게 좀 트렌디지 않나? 빠이빠이 그렇게 하나요? 서로 외모나 성격만 봤을 때 오케이 조금 더 가까이 지내보자. 자주 만나보자. 그러면 썸의 기간 최대 어디까지 좋은가? 두 달 이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한 2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20대 때는 사실 한두 달이었거든요. 근데 30대 때부터 좀 짧아지지 않나요? 짧아져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다 보니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이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저희가 뭐 곧 죽습니까? 전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빨리 안정적이고 싶다는 남자들의 마음이 있지 않나. 계속 이렇게 여자친구 바뀌는 게 그렇게 막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신중해야 되긴 하니까 진득히 만나면서 평생의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양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카톡 고백은 요즘 트렌드는 나쁘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는 고백. 아까 지현 씨와 비슷한 사례인 거죠. 저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성분들이 사람 많은 곳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그때 내 상태가 최고의 컨디션이어도 될까 말까인데 가끔 남자분들이 이제 무드를 잡겠다고 여자친구는 지금 굉장히 일에 쩔어서 남친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나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풀메이크업의 최상태의 컨디션이어도 부끄러울 판에 이걸 항상 알아야 돼 남자분들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깜짝 이벤트 한다고 친구들도 다 섭외하고 스크린 영상도 제작하고 남자가 그냥 자기 만족이 하는 것도 있어요. 나 이렇게 하고 있다. 나 과시한다. 나 지금 여자친구를 이렇게 한다. 이제 알았어 왜 이러는지. 특별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둘이 있을 때 잘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귀고 나서는 다른 사람 있을 때도 더 챙겨주고 잘해주는 건데 처음 시작을 굳이 프로포즈면 괜찮을까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의 러브스토리 궁금해할까요?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 공개적인 하는 거는 진짜 어릴 때 소문나고 그때만 좋은 거지 성인 돼서는 굳이 남친이 둘이 있을 때 해준 걸 친구들한테 이게 썰을 푸는 게 좋지. 맞아요. 그냥 둘이 맞아요. 영화 보면은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영상으로 담아주는 거? 고백하는 장면을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 누가 찍어줘? 셀프로 찍어. 잠깐만 이거 대생 늘어놓을게.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 틀리면 다시 해야 돼. 몰래 남자친구가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맞아요 딱 그거예요. 사귄 다음 100일 되는 날 갑자기 영상 하나 띡 보내는 거지. 사실 이거 우리 만났을 때 찍어놨어. 좋아요. 풋풋하겠다 풋풋. 감동의 소나이가 만약에 거절당했다면 자기 흑역사죠. 자기 흑역사. 날 왜 찬 거야 막. 고백 말고요 프로포즈 할 때. 프로포즈. 결혼만. 오케이 다음 거. 취중 고백. 요거는 또 정대형이 프로 알콜러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나요? 취중 고백 얼마 드세요? 술주정뱅이는 아닌데 잘 먹는 편이에요. 더가 생각할 때 취중 고백은 술자리 저한테 고백하잖아요? 안 받아줘요. 다시 예약이 하자 그래요. 그치 그게 맞지.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그거는 이제 정우성 형님만 가능한 멘트죠. 갑자기 제가 많이 사귀던가 하면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잔을 새로 시키던가 보존하겠죠 보존 그거를. 취중이기 때문에 진심이 안 담길 수도 있어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만취 말고 용기가 안 나니까 살짝 선술집 같은 데서
살짝 먹고 화장실 갔을 때 같이 잠깐 나가가지고 디테일하다. 그 알죠? 몽글몽글한 살짝 술 조금 먹은 상태에서의 사실 나 너 너무 옛날부터 많이 좋아했는데 근데 뭔가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만날래? 이러면 이제 너 취했어? 갑자기 야 너 뭐야? 너 정신 차려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약간의 술은 좋은데 너무 과한 건 별로다. 은근히 술 먹고 고백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뭐 주정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한 잔씩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발그레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취중 고백하고 나면 다음 날에 너 기억나? 하는 경우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지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대답을 안 들은 것 같고 사이가 살짝 서먹서먹해졌을 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건 있죠. 살짝 취해서 사귀었어. 막 많이 먹었어. 다음 날 일어나 근데 이제 좀 어색한 건 있겠죠. 아~ 이제 우리 사귀는 건가? 기억나는 좀. 근데 취중 고백 일단 술을 진짜 적당히 먹어야 된다. 세네 잔. 많이 먹으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세네죠. 근데 술이 또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쭉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면서 먹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막 미친 듯이. 미친 놈이죠. 그냥 술 맛이 좋아가지고. 그 앞사람이 가도 혼자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술이랑 사귀어야죠 그런 사람은. 맞아 맞아. 네 번째. 네. 계속 한 세 번 이상 마주치면은 그린라이트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니까 쳐다봤을 때 못 본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정대형이 너 좋아한대. 오카.